안녕하세요, 나토입니다. 방금 야,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돼 있죠. 보통 예과 때는 이 유급이란 게 없는 편이에요. 본과 때는 유급이 좀 있습니다. 이 유급이란 게 뭐냐면은 강제로 1년 꿇는 거예요. 동기가 선배되고 후배가 동기되고 선배는 원래 선배였고. 예를 들어 본과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본과 2학년 1학기 때 유급을 당하면은 2학기는 못 다니고 다시 내년에 본과 2학년 1학기로 다녀야 되는 거죠. 다른 과처럼 내 맘대로 수강 신청 이거 들어야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딱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유급당하면 좀 여간 창피한 게 아닙니다. 산타카레 씨가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싸웠다는 게 아니고 공부로는 그래도 나 어디서 좀 어깨를 좀 으쓱으쓱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를 으쓱으쓱하게 만들었던 부모님의 목에 힘을 주게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대를 가니까 쭈구리가 되어 있어.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이 가장 유급이 심할 때예요. 저는 다행히 이런 지옥 같은 본과 1학년 2학년은 아주 스무스하게 넘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본과 4학년 때 조금 위험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 꼭 있죠. 똑같은 걸 해도 얘는 안 걸려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얘는 안 맞아. 얘는 유유하게 지나간 나만 맞아. 그래서 여기서 유유하게 지나간 애들 있죠. 그 저였어요. 나예요, 나. 넌 좀 맞아야 해요? 똑같이 뭔가를 해도 쓱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요행이 쌓여가지고 의대 공부도 좀 그랬습니다. 요행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은 쓱쓱 했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다른 애들 봤을 때는 쟤는 공부를 안 하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뭐 성적도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등수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일명 이걸 조공병이라고 하는데 아래 쫙 깔고 가요.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본과 4학년 때는 전체적인 의학 지식을 판단하는 시험이 많단 말이죠. 본과 1, 2, 3학년 동안 쌓였던 요행이 쌓이다 보니까 남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학 지식이 점점 올라갈 때 저는 요행만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공배행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저공에 있더라고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아 이거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 풀 때까지가 온 거예요. 보통 유급을 당하기 직전에 명단이 떠요. 어떤 명단이냐? 애들끼리 아 얘들은 좀 죽을 것 같다. 이 애들은 위험하다. 이런 명단이 떠요. 그래서 저도 그 명단에 이제 동기들이 흔히 말하는 유급 명단에 제가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된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요. 아 이제 백지장도 맞들 났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의학 백지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어 보지만 딱히 뭐 나온 건 없어요. 술이나 먹고 자빠졌죠. 그래서 술 먹고 내일 한번 교수님한테 빌러 가보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수님한테 빌러 가요. 교수님 살려주세요. 교수님들이 뭐 별말 안 합니다. 그냥 꺼지라고 해요. 유급 당한 학생들 챙겨줄 것 같죠? 아닙니다. 연락하지 마.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학교가 카톨릭 관동대니까 카톨릭 힘을 믿어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에 3명 멤버 중에 2명이 교회였어요. 저는 다행히 카톨릭 신자였고 저는 3명이 있던 사람이어서 학교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따로 계십니다. 병원에 성당 있는데 그분한테 찾아갔죠. 성당을 미사 자주 가는 그 동생이 형, 이 시간에 가면은 그 신부님 만나서 고 형사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이게 사람이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처음에 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인간실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줄이 참으로 부끄럼 많은 생일을 보냈습니다 이러거든요. 학교 담당하신 신부님이 고위 형사 담당하실 때 제 성당에 앉아있다가 쓱 들어왔어요. 쓱 들어와서 앉자마자 저 의대생인데 유급시켜주지 마세요 이러면 너무 좀 누가 봐도 협박성 발언이고 이거는 누구 이건 괘씸죄에 들어가요. 오히려 나를 유급을 시켜줘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패를 아직 안 깠습니다. 이렇게 뭐 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희한한 걸로 한번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고위 형사 한 뒤로 잘 안 가다가 약 한 십 몇 년 만에 고위 형사를 보게 된 거죠. 들어가니까 쪽이 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급을 당하기 싫다는 마음이 드니까 지푸라기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앉자마자 아 신부님 전 참으로 부끄러운 많은 생일을 보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저는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대놓고 저는 이 학교 의대생이고 본과 4학년이고 지금 유급에 있고 선배님이 저 살려주셔야만 저는 졸업할 수 있고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도 양심이 있더라고. 이 되게 이 성스러운 이 공간에서 나만의 이기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 참으로 부끄러운 많은 생일을 보냈습니다라는 이 명언을 사용을 한 다음에는 그냥 진실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고 저렇고 학교 생활이 좀 만만치 않고 내년에 의사 되는데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좀 맞아야 해요. 신부님이 듣다가 아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았다. 아 신부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나와가지고 말했죠. 같은 이 의학 백치끼리 아까 머리를 맞댄 백치들끼리 있다 했죠. 야 신부님이 그 내 말을 이해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형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해주셨어. 우리 이 정도면은 사는 거 아니냐 애들이. 그래? 야 너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다행히 운이 좋게도 유급이 없었어요. 정말 이 신부님의 은혜 덕분인지
어? 은총인지. 사실 저는 유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호들갑 부정한 바람에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급 안 당하고 6년 동안 잘 다녔습니다. 잘 졸업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려면 뭐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학교가 불교였으면 저는 법당에 갔을 것 같고 저희 학교가 교회였으면 목사님에 갔을 것 같고 저희 학교가 이슬람이었으면 이슬람을 제가 외워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급 당하기는 그만큼 싫습니다. 저를 다신교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유급과 육군 훈련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고전 문학을 보고 명언을 외우면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면 유급 당할 것도 안 당하고 된다 라는 이야기고 13년 만에 4년 만에 성당 고월 형사를 보게 해준 우리 유급이라는 친구 그만큼 무서운 게 유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